국물에 야식 초간장 요리는 준비물이 닭가슴살, 참치 캔, 간에 계란찌개.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만들어준 깻잎 음식이긴 한데 그걸 넣고 간을 하지 않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은 이 저기 엄마 만들어준 그런 넓적한 깻잎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 거죠. 그걸로 무친 거예요. 깻잎 나만. 그리고 참치가 깻잎하고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되고 중요한 건 닭가슴살만 잘라주세요. 그래서 칼질을 좀 넣고 이게 좀 안 될 때는 원래는 제대로 칼을 갈아야 되는데 이렇게 유리가스에다가 하면은 음식 방패로 들어가요. 빨리빨리 해야 되긴 합니다. 제가 만드는 요리는 10분에서 15분 사이.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게 가벼워요. 잘 잘해요. 이게 너무 잘해서 주렁주렁 안 잘리네. 자, 그렇게 드릴게요. 제가 야식으로 먹을 거라서 양을 많이 안 하고. 자, 우리 밀가루하고 숟가루, 그 다음에 소금, 시베리아, 뭐라? 히말라야, 핑크소스 조금 넣었어요. 원래 얘도 좀 잘라서 했나? 제가 여기에 이제 파라든지 뭐 다른 양념을 하나도 안 넣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여기에 다 넣어주세요. 엄마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닭가슴살도 이렇게 방송이 안 되는 거면 가위로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치. 참치 기름 빼고 넣으면 더 좋긴 한데 되게 적당하게 기름 빼지 않고 그냥 넣을게요. 간도 맞고 맛있잖아요. 기름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계란 두 개만 넣으면 끝. 계란 조금 더 넣고, 제가 지금 오늘 고파서 시간이 2시간 가려는데 제가 많이 고파서 나도 모르게 많은 양을 준비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 많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먹으면 되지 않냐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신경 하면 한 번에 다 먹어버려가지고. 자, 이제 반죽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숟가락으로 퍼서 할 거예요. 올리브유를 이렇게 넉넉하게 부어줬고요. 일단 있어서 지금 보면 아까 손으로 제가 반죽을 했는데 장갑을 끼고 밑에가 조금 안 됐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찐밥으로 써서 이게 처음에는 제가 직접 해도 이렇게 해놓으면 반죽이라고 조금 있으면 더 걸쭉 해져서 이렇게 원래 이제 한입 크기로 하면 좋은데 그것도 먹을 거니까 뭐 두입 크기로 해도 되죠. 빨리 하는 게 장땡이에요 저는. 참치는 이렇게 없고 깻잎도 이렇게 없고 이제는 닭가슴살인데 조금 처음 먹어요. 닭가슴살도 이게 얇아서 괜찮을 거예요. 크기로 가져 갑시다. 명절 음식으로 사용하시려면 이게 참치만 넣고 해도 맛있어요. 닭가슴살 넣지 말고. 근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순간을 드리기가 더 힘드네요. 예. 오징어를 넣어도 맛있고 중간끼니까 뭐 여러가지 넣어도 맛있고. 엄마가 드셨던 사람도 예전에 참치하고 이렇게 고춧가루나 계란을 넣어서 붙여가지고 반찬을 해주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진짜로 참치가 짭짤하니까 소금 간을 약간 해주고 하면 반찬이 되게 드셨던 사람. 자,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냥 중량이 적게 초간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찔러 사과식초. 자, 지난번에는 고춧가루를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 아, 너무 잘 넣었어. 이번에는 식초를 넣어보죠. 네, 식초 숟가락을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달걀을 해서 준비하고 볼게요. 아, 내가 이거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맛있게 간장하자. 간장해도 되겠어.
잡아보고 먹었는데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약간 크게 썰은 것 같았었는데 다른 것 같아요. 식감이 저는 좋아요. 닭가슴살을 했더니 추석에는 이렇게 닭가슴살 전을 해보는 건 어떠실지 드시고 싶으면 하지 말고 일단 운동하시는 분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혹시 닭가슴살 한 개쯤 있잖아요. 자 이제 완성했고요. 한번 또 다시 먹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식초, 쯔유, 후추 넣은 간장에 찍어서 아쪼 참치랑 깻잎이랑 넣었는데 너무 닭가슴살하고 궁합이 잘 맞네요. 자 저는 이만 일하러 가겠습니다. 안녕.